차에 빠져가지고 티를 마시면서 매일 뜨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번에 플리마켓 같은 데서 샀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술잔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냥 저희 집에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찻잔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되게 엄청 조그만 잔인데 이 안에 강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엽고, 요거랑 세트로 다른 색깔로 고양이도 한 마리 있는데, 그냥 기분 낼 때마다 번갈아가면서 따라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까눌레 가디건을 뜨고 있고, 되게 많이 자랐죠? 그동안 뭐 딱히 영상 찍을 일이 없어서 안 찍었는데, 색깔이 별로 안 예쁘게 나오네요. 지금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커튼을 쳤더니 그런 것 같은데, 고무단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 도안에서 뜨라는 만큼 다 떠서 고무단을 시작할 차례인데, 제가 이거를 입어봤더니 좀 많이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크롭 디자인인 거는 맞는데, 제가 막 심하게 크롭인 거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입어봤을 때 너무 많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도안에서 나온 것보다 한 3cm? 4cm 정도라도 더 떠주려고 지금 다시 좀 길이를 늘려주고 있고, 이거 뜨고 나서 바늘 사이즈 줄여서 고무단까지 끝내고, 그때 한번 입어보면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매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만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로 캐스트온을 하고 싶어서 진짜 몸이 너무 근질근질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실을 꺼냈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누가바니츠에서 샀던 엔트로피 디케이라는 실인데, 이게 핸드스펀 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알록달록한 색상이 보이고, 그라데이션처럼 자연스럽게 색깔이 이어지는 그런 실이어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파스텔한 컬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왜 샀냐면, 트로브 스웨터라고 옛날에 폼폼 매거진에 실렸던 그런 니트인데, 제가 그게 옛날부터 되게 뜨고 싶었어가지고 어떤 실로 뜰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딱요 엔트로피 디케이로 뜬 분이 계시더라고요. 외국 분인데 인스타랑 라벨리에 들어가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그 그라데이션이 되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저도 하나 뜨고 싶더라고요. 그게 걸러뜨기를 하는 도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해도 이 바탕색 실이 좀 이걸 잡아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막 엄청 잘 어울릴 거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냥 하나 뜨고 싶었던 옷이니까 떠서 입어보려고 하고, 이거 이제 감기 전에 그냥 차례로 된 모습은 마지막이니까 이거 남겨두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이거 바탕색으로 쓸 실은 저번에 보여드렸던 솜솜뜨개에서 샀던 뉴 보름 실이에요. 이거는 아이보리 색상. 여러분, 제가 잘못, 이걸 잘못 갖다 놨네요. 제가 이걸로 바탕 실을 쓸게 아닌데, 이게 아니고 이 색상입니다. 아까 이 색상은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까눌레 가디건 실이 부족해서 더 감으려고 이거를 잠깐 꺼냈던 건데,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옆에 놨는데 이게 아니고 이 색상으로 바탕실을 할 겁니다. 이거는 솜솜뜨개에서 샀던 뉴 보름 허니오트 컬러예요. 그래서 이걸로 두 겹을 잡고 요거 바탕실을 뜨면은 굵기가 얼추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다 이거 사놓고 다 이합으로 쓰고 있는데,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이합을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얘도 지금 이합으로 감아야 되고, 이것도 이합으로 감아야 돼요. 이 바탕색 컬러도 보통은 거의 그 후기를 보면은 회색을 많이 쓰더라고요. 원작도 회색으로 바탕실을 했고, 대부분이 회색을 많이 쓰시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갈색이라던가 파란색이라던가 그런 계열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 회색이었고, 화이트는 진짜 어쩌다가 한번 보이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크게 대비를 줘버리면은 좀더 튀겠다, 안 어울리겠다 싶어서 좀 어우러지는 거를 원해서,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베이지색이나 좀 어쨌든 웜한 컬러예요. 노란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컬러다 보니까 그냥 베이지로 하면은 잘 어울릴 것 같다 싶어서 베이지로 할 생각입니다. 이거 두 개가 확실히 핸드스펀이라 그런지 텅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여기는 노란 주광기가 많은데 이쪽은 거의 푸른 계열이 많거든요. 그래서 텅 차이는 좀 있지만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티가 날것 같진 않아요. 애초에 그라데이션 되는 실이어가지고. 그래서 저 지금 이걸로 뜨게 될 스웨터를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른 실을 감고 캐스트온을 하면 또 중간중간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트러브 스웨터 바로 캐스트온을 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금방 이만큼을 떴거든요. 지금 이제 앞판 양쪽 다 떠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이거를 조금 몇단 풀고 다시 뜨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거든요. 이렇게 뒷판 보시면은 요런 느낌으로 뒷판을 지금 떴고, 이제 앞판은 약간 이렇게 민트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된? 그렇게 떠졌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여러 번 풀고 나서 이렇게 뜬 거거든요. 뒷판도 색깔이 좀 고르게 퍼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중간중간에 다시 풀고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뜨고 하면서 이렇게 된 거고, 앞판도 처음에 이만큼을 떴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떴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풀러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트러블 스웨터 원작은 이제 컨트라스트 컬러를 세 가지인가 네 가지를 가지고 두 줄은 A로 뜨고 한 줄은 B로 뜨고 뭐세 줄은 C로 뜨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떠서 이한 줄이 동일한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실로 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마다 색깔의 그 동일함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꼭 그게 동일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인데 생각하기 나름이라서. 근데 문제는 이두 개가 탕 차이가 진짜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냥 사례로 봤을 때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감아봤더니 더더욱 심한 거예요. 거의 이거는 진짜 민트 초코 같은 진함이거든요. 이런 진한 민트가 이쪽에는 이렇게 하얀? 아예 완전 염색이 안된 실로 스피닝 된게꽤 길게 있고 이쪽은 그냥 전부 다막 초코, 민트 초코. 완전 진한 오렌지도 아니고 감 색깔 같은 주황색?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거를 그냥 하나를 잡고 계속 뜨는 것보다는 구간별로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거마다 좀 나눠서 원하는 색깔로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게제 성에 찰것 같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진한 색깔로 뜨다 보면은 또 나중에 안 입는 사태가 올게 뻔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진한 민트 색깔을 좀 풀고 이 연한 색깔로 이어지게 그렇게 해줄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실들이 다 이게 다이두 타례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원하는 색깔별로 이렇게 좀 나눠놨어요. 이거는 연한 민트색이고 이거는 진한 민트? 그리고 요거는 진짜 민트 초코. 자세히 보시면은 민트색이랑 회색빛 도는 갈색이랑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이건 오렌지, 이렇게 좀 따로 감아놨어요. 그냥 손으로 감았거든요. 이렇게 섹션별로 나눠서 원하는 색깔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야 제가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뒷판은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얘는 그냥 뭐 뒷판이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썩잘 보일 것 같지도 않고 뭐이 정도면은 그리고 여리여리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패턴 자체가 원래는 컨트라스트 컬러를 그 메인 컬러랑 되게 확 대비되는 색깔을 써서 이렇게 걸러뜨기 모양이 잘 나타나게 하는 게이 패턴을 쓰신 작가님의 의도였겠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대비가 강한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는 풀고 원하는 색깔로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미 앞판, 뒷판 다한두 번씩은 풀고 다시 뜬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뜨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다행히. 그리고 이게 색깔이 계속 바뀌니까 그거 생각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고, 아직까지는 질리지 않고 재밌게 잘 뜨고 있습니다. 까눌레 가디건 지금 바디 다 땄거든요. 어젯밤에 바디 다 떠서 이제 소매를 지금 뜨고 있는 중인데 한번 입어볼게요. 이게 지금 좀 되게 작아가지고 핏이 안 예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입으면 이런 핏입니다. 나쁘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크롭 기장으로 떴는데 제가 도안보다는 살짝 더 떠줬습니다. 이게 지금 그 무늬 특성상 되게 오그라들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세탁을 하면은 스와치 냈을 때도 그랬는데 되게 쫙 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커질 건데 지금 그냥 이렇게 가만히 둔 상태로 사이즈를 재보니까 가슴둘레가 한80 조금 넘는 정도로 나올 것 같아서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이렇게 붙어버리면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핏이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넉넉하게 늘어나면은 원피스나 치마랑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되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디자인이 저한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레글런이라서 사실 좀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무늬 자체가 이렇게 세로로 계속 들어가 있는 패턴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요 버튼밴드가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쫙 펴져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게 세탁을 하면은 블로킹이 될까 싶은 거죠. 단추를 잠그면 괜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잘 바디를 끝냈습니다. 팔이 워낙에 이게 통이 크고 주림 없이 소매를 진행을 하는 방식이어가지고 그냥 벌룬핏으로 넉넉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킨 김에 오늘 택배가 왔는데 여기 공작새 공방에서 오웨어를 5알에 샀습니다. 이번에 설 연휴 동안 여기저기 사이트에서 할인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실도 그렇고 뭐 부자재도 그렇고 많이 하셨는데 진짜 참고 참고 참아서 딱 이렇게 이토 센 사이 오웨어 5볼만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설이라서 세일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일정 기간 동안 5% 할인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산 거고, 다른 거는 전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그냥 이렇게 완전 연핑크색을 샀어요. 사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연해 보이긴 했는데, 저는 딱 지금 이 색깔 되게 마음에 들고, 지금 살짝만 만져봐도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이게 이토 센사이 모헤어가 다른 모헤어에 비해서 이 헤어감이 좀 덜한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 제가 저번에 핸드메이드 페어 때 루이앤루이에서 이런 솜염색 실을 샀었잖아요. 그거 저번에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이런 스펙클이 되게 다양한 색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살 때는 예뻐서 샀는데 이거를 단독으로 옷을 만들기에는 뭔가 제가 좀 화려한 거를 꺼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헤어를 하나를 섞어서 좀한톤 죽이자 이런 생각으로
무웨어를 샀습니다. 여기 이토센사의 무웨어가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진짜 파스텔 파스텔한 그런 게 많았거든요, 컬러웨이가. 그래서 이런 핑크를 살지 약간 아이보리빛 나는 연노랑을 살지 그 두 개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아이보리빛 연노랑을 해도 되게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저는 핑크 색상을 좋아하고 잘 어울리니까 요거를 한번 합사를 해볼까 하는데 어차피 이 모헤어는 거의 진짜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요런 좀 부담스러운 스펙크를 한 톤 낮춰주는 그런 용도로만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봤는데 요거 두 개는 또 조만간 뭔가 캐스톤을 할 것 같긴 한데 아직 동안을 못 골랐어요. 워낙에 뜨고 싶은 게 많으니까 이제 뭘 먼저 떠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스펙클로는 사실 무한 메리아스가 제일 예쁘긴 한데 저는 무한 메리아스보다는 무늬 있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지금 실이 365m인데 세 타래밖에 없으니까 1000m 살짝 넘는 정도여서 무한 메리아스 아니면은 좀 힘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무늬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실 소유량이 많아지니까 무한 메리아스 중에서 좀 예쁜 도안을 찾으면 캐스톤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러브 스웨터 근황을 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지금 케이블이 짧아서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데 앞판을 수습을 다 했습니다. 수습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저번에 여기 앞판 색깔 너무 진하게 배색이 다 들어가가지고 얼굴이랑 가까운 부분이라서 연한 색으로 교체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맨 위에 몇 단 빼고는 다 다시 떠줬고요. 지금 이제 드디어 소매 분리가 끝나고 몸통을 합쳐줬어요. 근데 요 밑에 부분부터 갑자기 이 주황색이 이렇게 확 튀는 주황색이 시작되어 버렸는데 일단은 그냥 계속 뜨고 있거든요. 이게 어쨌든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되려면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 좀 팝한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형광기가 도는 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질 만큼 되게 쨍한 오렌지 색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두보를 가지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뜨고 있어요. 요 위에도 지금 다 제 마음대로 원하는 색깔을 넣기 위해서 조금 뜨다가 다시 실 바꿔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 두 개의 텅 차이가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번갈아가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러브 스웨터가 옛날부터 되게 떠보고 싶었던 도안이라서 막상 시작은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예쁠까? 싶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거를 떴을 때 입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계속 뜰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풀을지 생각 중이어서 옛날 같았으면 이 정도 떴으면은 진짜 뜬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절대 못 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입는 거를.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안 뜨고 까눌레 위주로 뜨고 있는데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저 트롤리를 샀습니다. 이거 뜨개용품 정리하려고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왜 샀냐면 제가 나름 미니멀 라이프를 하겠다고 이제 거실에 소파도 안 놓고 TV도 안 놓고 그냥 식탁 겸 테이블로 쓰고 있는 책상 하나랑 실장 하나 딱 이렇게만 놓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실장은 이미 실로 꽉 차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실장은 꽉 차 있어서 되게 빽빽한 상태고 더 이상 들어갈 데도 없다 보니까 윗 같은 거를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테이블 위에다가 진짜 난장판으로 막 온갖 뜨개 윗들이랑 도구들이랑 남편이 뜨는 문어발도 있고요. 이게 또 어제 남편이 뜨던 수세미 실까지 이렇게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이거를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트롤리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롤리를 다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롤리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상판도 크고 높은데 큰 것까지는 그래도 뭐 괜찮거든요. 근데 높으면은 아무래도 이 칸과 칸 사이에 거리가 되게 넓잖아요. 그래서 굳이 공간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저렇게 키가 높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낮아도 됐었을 것 같은데, 뭐 일단 전체적으로 그 디자인은 되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딱 원하는 화이트랑 우드가 섞인 그런 트롤리여가지고, 그 색감 같은 거는 만족스럽고, 일단은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직 정확하게 어떤 칸에다 뭘 놔야겠다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일 윗칸에는 아무래도 가장 자주 손이 가는 그런 메인 문어발들을 놓는 게 좋겠죠? 트롤리 정리하는 겸 문어발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제 윗은 아니고 남편이 뜨고 있는 그냥 가디건입니다. 기본 그냥 부인의 가디건이에요. 이거 언제 완성될지 계속 맨날 요 상태 그대로 자라지 않는 것 같죠? 사실입니다. 뜰 시간이 없어서 남편은 많이 못 뜨고 있고, 도안이랑 그리고 제가 이 트롤리 고를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석이 붙냐였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트롤리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철판이어가지고 자석이 붙습니다. 그래서 스르륵 연홀더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메인 문어발들. 요거는 요즘 뜨고 있는 까놀레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요즘 메인으로 뜨니까 맨 윗칸에 놔줘야겠어요. 이 친구들도 야놀더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도저히 모르겠는 이 트러브 스웨터. 이거 지금 풀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인데 일단 좀더 생각을 해보려고 그냥 잠시 보관을 해뒀다가 결론이 나면 다시 꺼내는 걸로. 지금은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얘는 프로젝트 백에다 넣어서 보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장 안뜰 것들이라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놓으면 조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메인으로 뜨지 않는 윗들은 두 번째 칸에 넣어주겠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만 들고 나가는 노프릴 스웨터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마음먹으면 진짜 완성할 수 있는데 외출을 잘안 해서 계속 이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뭔지 아세요? 마리트 가디건입니다. 마리트 진짜 버튼밴드만 남겨둔 지가 한 6개월은 된것 같은데 너무 그게 귀찮고 잘안 입을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방치해두고 있어요. 근데 이거 올해는 진짜 올해도 아니고 상반기에 제가 무조건 완성을 해서 봄에 한번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제가 옛날부터 루미나리아 숄 엄청 뜨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실만 이렇게 감아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거는 조만간 캐스트온 할 거예요. 이것도 일단은 여기에 올려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문어발은 이게 끝인 것 같고, 그러면은 제일 밑에 칸으로 가볼게요. 이 제일 밑에 칸에는 뜨개 용품을 넣어주면 될것 같거든요? 요거 물레. 일단 제일 먼저 올려놔주고. 이렇게 긴 물레가 들어가고도 길이가 남아요. 그리고 바늘 세트. 저 이렇게 딱 바늘 두 세트만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치아오고 이거 안에 쇼티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고, 리케 바늘이랑 치아오고 이렇게 두개 세트 있는데, 이 바늘은 진짜 거의 안 쓰고, 그냥 저는 스틸 바늘이 좀더 맞는 것 같아서, 거의 치아오고로만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파우치는 줄바늘. 진짜 초창기 때 제가 조립식 바늘 세트 없었을 때, 그때 이렇게 줄바늘 몇개 샀던 게 있어서 그거는 여기다 다 넣어놨고 코바늘도 코바늘 세트도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거의 안 열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개는 거의 뭐 진짜 잡동사니 들어있어서 딱히 보여드릴 게 없고. 그리고 이 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었던 단추 정리한 거 이것도 넣어줄게. 그래서 이렇게 밑에 칸도 정리가 얼추 된것 같아요. 근데 이 트롤리 지금 정리한 거는 사실 제가 계획 없이 그냥 막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쓰다 보면은 좀더 편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이동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올려놓고 보니까 굉장히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잘 숨겨야죠, 이 트롤리도. 그래도 뜨개 할 때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위에서 바로바로 하고, 그래서 일단 테이블이 깨끗해졌으니까 만족을 하려고요. 저 까눌레 가디건 한쪽 소매를 드디어 다 떴습니다. 그냥 도안에서 뜨라는 만큼 떠줬는데 길이는 저한테 잘 맞게 딱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세탁을 하고 나서 혹시라도 수축이 있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스워치 냈을 때는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어보면서 제팔 길이에 딱 맞게 진행을 했고, 몸통도 좀 뜨면서 계속 작을까 봐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입어보니까 이거 세탁하고 이렇게 쫙 펴질 거 생각을 하면은 사이즈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반대쪽 소매를 뜨러 가보겠습니다. 저는 방금 까눌레 가디건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단추구멍 만들어주고 단추 달아주면은 끝이거든요? 근데 방금 입어보고 왔는데 핏도 되게 예쁘고 생각보다 이 레글런 선이 원래 되게 길어가지고 좀 가오리 핏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핏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예쁘고 근데 지금 문제는 편물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돈을 잘 시켜놔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살짝 돌아요. 기울어요. 그게 원래 가끔 콘사 중에 그 메리아스 무늬만 뜨면은 이렇게 편물이 도는 그런 콘사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얘는 심지어 레이스 양을 합사까지 한 건데도 이 무늬의 특성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쫀쫀하게 이게 세코 모아뜨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편물이 좀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기울거든요. 뜰 때부터 계속 그랬는데, 근데 일단 최대한 블로킹을 좀잘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고, 색감이나 핏이나 그런 거는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목둘레가 살짝 입어보면은 넓은 편이기는 한데, 저는 목 답답한 거보다 이렇게 넓은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서, 그거는 괜찮은 것 같고, 일단은 단추를 골라야 되는데, 제가 단추 없는 거 다들 아시죠? 전에 보여드려가지고. 그나마 어울릴 만한 게 일단은 개수가 되는 거를 골라봤는데 얘는 좀 너무 옷에 비해서 버튼밴드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서 빼고 닮아난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옛날에 바느이야기에서 샀던 것 같은데 이런 보석 같은 느낌의 단추거든요. 이거 이게 너무 쿨해 보여가지고 옷은 되게 웜톤인데 얘만 좀 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거 요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기성복에 있던 단추 그옷 버릴 때 떼서 모아둔 거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이렇게 투명 단추? 투명 단추인데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달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되는군요. 완성을 다 해도 이런 부가적인 고민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세탁까지 해서 입고 와보겠습니다. 저 오늘 까눌레 가디건 첫 개시를 해볼 거예요. 사실 까눌레 가디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피스랑 입었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원피스를 입고 나가면은 진짜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원피스는 못 입고 그냥 바지를 입었는데 이게 확실히 목둘레가 되게 많이 파여 있기는 해요. 제가 원래 뜨개 옷을 입을 때 무조건 안에다가 흰색 티를 입거든요. 긴팔 티. 그러니까 스웨터 위로 목이 좀 보이더라도 그냥 그거를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 편인데 이 까눌레 가디건은 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파여 있어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파인 히트텍을 입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하면은 살짝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목이 많이 파져 있는데 오늘은 이거 입고 나가서 점심 먹고 카페 뜨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까눌레 가디건 완성을 해서 이렇게 입고 왔고요. 앞에서 뜨는 거 많이 보고 오셨죠? 그래서 늘 그랬듯이 이제 제가 뜨면서 알게 된 점들이나 도안 그리고 실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은 수민님의 까눌레 가디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로로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레글런 형태의 옷인데 원작은 이게 진한 베이지 색상이어서 정말 이름 그대로 까눌레가 생각나는 가디건이에요. 저는 원작이랑 살짝 느낌이 다르다면 다르다고도 할수 있는데 원작은 약간 좀더 통통한 실을 써서 기모감이 제가 뜬 옷에 비해 별로 없고 뭔가 더 탄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그 실물을 본 것도 아니고 그 원작 실도 만져보지를 못해서 이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기모감이 진짜 엄청난 그런 실을 사용해서 원작보다 선물이 살짝은 힘이 없고 대신에 이런 바늘 비우기 무늬가 그 기모감 사이로 되게 살짝살짝 비치는 그런 스타일로 따봤습니다. 이게 의도한 거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완성이 돼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제가 앞쪽에서 이거 입고 외출한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그때는 추워가지고 바지를 입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옷을 완성했을 때, 이렇게 치마에 입어야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처럼 밑에는 바지를 입고, 위에는 좀 많이 파인 이너를 입으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 목둘레가 꽤나 넓은 편이어가지고 쇄골까지도 살짝 드러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지에 입었는데도 이 디자인 자체에 그 페미닌함이 있어서 나름 격식이 있는 자리에 입고 가도 손색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추운 날이 아니면은 원피스를 좋아해서 오늘도 이렇게 이런 원피스 위에다가 입어봤는데 제가 옷이 대부분 다좀 밝은 색깔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원피스들은 이게 컬러감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위아래가. 그래서 이 가디건이 많이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좀 어두운 컬러의 원피스랑 입었는데 진짜 예쁘죠? 이게 단추를 풀고 입어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다 잠그고 완전히 스웨터처럼 입어도 예뻐요. 저 요즘 이거 뜨고 나서 맨날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도안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뜨는 레글런 형태의 가디건이고, 캐스트온을 할때 그냥 일반 마코를 잡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무늬 자체가 뜨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올록볼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캐스트온 방식을 안 쓰고 마코를 잡아도 이렇게 물결치는 모양으로 예쁘게 나오고, 저는 이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목둘레가 흔하게 보지 못한 디자인이어서 이 부분이 다른 옷으로 치면은 고무단 부분인 거여서 처음에 좀 더 작은 호수의 바늘로 여기 고무단을 몇 센치 뜨다가 이제 원래 바디에 쓰는 호수의 바늘로 바꿔주고 떠내려가는 거고, 여기 버튼밴드도 나중에 코를 다시 주워서 뜨는 게 아니고 이 바디를 뜰 때 같이 그냥 떠주는 거라서 엄청 편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 버튼밴드만 다시 뜨려면은 진짜 지루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동시에 떴는데도 모양이 되게 예쁘고 그래서 만족스럽고, 이제 바디까지 다 뜨고 이제 소매를 연결을 해서 패턴 맞춰가면서 줄임 없이 통짜로 이렇게 쭉 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코수를 확 줄여서 이렇게 벌룬 핏이 나오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이 옷이 인스타 같은 데서 좀 뜨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었어요. 근데 뭔가 이해가 갔던 게 도안이 설명이 엄청나게 자세한 편은 아니어서 완전 초보자 분들이 뜨시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옷 몇 개 떠보신 분들은 충분히 전혀 헷갈리지 않고 뜨실 수 있는 도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도안이 되게 간결하고 한눈에 싹 들어와요. 군더더기가 없고 핵심만 딱 쓰여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고비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사족이 잔뜩 붙어있는 것보다 핵심만 딱딱 보여주는 거를 훨씬 선호를 하는 편이어서 수미님 도안은 제가 이거 하나 떠본 거긴 하지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다들 헷갈린다고 하시는 부분이 여기 레글런에서 이 무늬를 깨지 않고 늘림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늘 비우기도 있고 새 코를 모아뜨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차트로 굉장히 잘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트를 잘 보고 그대로 뜨시면 전혀 틀릴 부분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며칠 전에 도안이 리뉴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소매 거의 다 떴을 때 이제 완성하기 직전에 그걸 받아봤는데 도안에 좀 더 설명이 자세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도 다 뜨기는 했지만 이제 메일을 받아가지고 열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레글런 늘림단 부분을 원래는 차트만 있었는데 그거를 말로 풀어서 서술형으로도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다들 도전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미님 도안은 어쨌든 한국어랑 영어 도안 둘 다 있으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더 좋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 1사이즈를 떴는데 이제 처음에 스와치를 냈는데 게이지가 도안이랑 정확하게 같게 나와서 엄청 고민을 했어요. 1사이즈 가슴둘레가 96cm고 2사이즈가 104cm 나온다고 돼 있었는데, 저는 오버핏을 좋아하니까 2사이즈를 뜰까 싶다가도 이제 다른 분들 착샷을 보면은 이게 너무 크면은 또 별로일 것 같은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몇날 며칠을 진짜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1사이즈랑 2사이즈는 캐스톤 코스도 같고 여기 레글런 뜨는 것까지는 아예 다 똑같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2사이즈는 여기서 레글런을 좀 더 많이 떠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이즈를 키우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다행히 여기까지 뜨는 동안에 그 고민할 시간을 좀 벌 수 있었고, 막상 이제 여기까지 뜨고 나니까 사이즈가 그냥 1사이즈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블로킹 할 때 이제 가로로 잘 늘려서 말렸더니 원래 처음에 이게 한 80cm 정도였던 편물이 100cm 정도로 확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되게 잘 늘어나는 패턴이에요, 세탁하면. 그렇기 때문에 꼭 스와치를 내서 그 세탁 전후의 게이지를 확인을 하시고 뜨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블로킹을 어쨌든 잘 해주시면 예쁜 핏으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매도 제가 팔이 되게 짧은 편이어가지고 항상 다른 도안 뜰 때는 도안에 나온 것보다 많이 줄여서 떠야 잘 맞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도안에 써져 있는 센티미터를 그대로 떴더니 팔이 좀 짧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보면서 더 늘려서 제 팔에 맞게 떠줬습니다. 아마 저한테 팔이 짧은 정도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더 많이 짧으실 것 같은데, 꼭 중간중간에 입어보시면서 길이를 맞추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실을 보여드릴 차례인데, 저는 손염색 실 레이스 얀 1합이랑 콘사 2합을 합사를 해서 총 3합으로 떴고요. 손염색 실은 오밀조밀 잡화점의 제재 레이스 실이고, 이게 100g에 1200m여서 한 타래로 뜨고 이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합사한 콘사는 지금 다른 편물을 뜨고 있어서 없는데, 솜솜뜨개 프빌 크림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실이 두 개가 되게 잘 어우러지지 않나요? 이게 제재 컬러는 크림이랑 이렇게 베이지? 연한 골드? 그런 게 섞여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빨간 스펙클이 아주아주 조금 들어있는 컬러여서, 저는 제일 연한 그 크림 컬러를 베이스로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프빌의 크림을 사용한 건데, 이게 진짜 3합을 한 건데 원래 하나의 실이었던 것처럼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게 둘다 베이비 알파카가 함유된 실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기모감이 진짜 엄청난데, 요 제제 실은 베이비 알파카가 70%, 실크가 20%, 캐시미어 10%이고, 프빌은 울 70에 베이비 알파카 30인가? 그런 실이에요. 그래서 이둘다 굉장히 고함량의 베이비 알파카 덕분에 이런 기모감이 나오는데, 이게 신기한 게 생각보다 정말 털이 안 빠지는 편이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베이비 알파카 함유량이 엄청 높은 실을 써봤었는데, 그거는 진짜 막 여기저기 털이 엄청 묻어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진짜 안 날려서 되게 놀랐어요. 물론 이게 베이비 알파카 실끼리 비교를 했을 때 기준이고, 당연히 막울100%면 이런 실보다는 많이 날리겠죠. 근데 알파카가 이 정도로 털이 덜 빠질 수가 있구나 라는 거에 놀란 거고, 또한 가지는 진짜 부드러워요. 제가 원래 워낙에 강철 피부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또 자극감을 아예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감각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보다 그 옆치가 좀 높기는 한데, 이렇게 모헤어 같은 거는 이렇게 목에 닿으면은 아, 좀 간질간질하다라는 게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잠깐 참으면은 그 자극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목이 가렵다는 거를 잊고 되게 아무리 거친 실이어도 잘 입고 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번에 쓴 실도 이게 기모감이 워낙에 많으니까 약간이라도 간지러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전혀 그런 거 없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오히려 되게 기분이 좋은 촉감이었습니다. 근데 알파카 실이 단점이 있다면 털 날리는 거 말고도 좀 축축 처진다 싶은 게 있어요. 이제 편물 자체가 좀 힘이 없이 흐물텅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런 벌룬 소매 옷에는 오히려 저는 힘없는 편물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스와치 냈을 때 게이지가 원작이랑 같았는데 1사이즈를 떴음에도 1사이즈보다 크게 나온 거가 알파카 특성 중에 하나로 이게 좀 편물이 상대적으로 잘 늘어나는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원작에서 쓰라는 바늘 그대로 썼고, 다른 분들 후기를 보면은 수미님이 쫀손이신 것 같다라고 하시던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봤는데, 이제 제가 기모감이 많은 실을 써서 그렇지 원작 실보다 얇은 것 같은데 게이지도 같게 나왔고, 또 제가 다른 작품을 뜨면은 워낙에 쫀쫀하게 뜨다 보니까 게이지가 항상 안 맞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수미님이랑 게이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또 다른 도안도 떠보면 좋겠다 싶었고, 일단 신기한 게 컸어요. 막 게이지가 맞는다고? 심지어 단수까지? 막 이러면서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매우 매우 만족스럽고 이렇게 실도 잘 고른 것 같고 사이즈도 되게 예쁜 핏으로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수미님 도안은 처음 떠본 건데 그 간결한 서술형 도안도 마음에 들었고 해서 또 떠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독특하면서 막 엄청 튀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겨운 무한 메리아스도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카멜리아나 바질 스웨터 같은 배색은 제 얼굴이 소화를 못하고 그래서 못 뜨고 또 마들렌 자켓은 정말 디자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제가 그 가터뜨기 모양 있잖아요. 그 메리아스에서 안 뜨기 쪽 편물 모양 그거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이유 없이 싫어해서 마들렌 자켓을 못 뜨는 게 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마음에 드는 도안이 나와서 떠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옷 소개는 다 해드린 것 같고 요즘 근황이라고 하자면 저는 지금 뜨개 더 빠져버렸어요. 원래도 당연히 좋아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옷을 뜨고 했는데 최근에 뜨고 싶은 디자인이 확 많아지기도 했고 저번에 메이크나인 영상 찍고 나서 예쁜 도안들을 이제 잔뜩 보다 보니까 다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뜨개 생각하느라고 막 그 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뜨개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이제 갑자기 그 처음 뜨개 입문했을 때 그 열정이 엄청 가득했던 그 시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FO도 꾸준히 계속 나오는 것 같고 뭐 아무튼 잘 된 일이겠죠? 그러면은 저는 또 새로운 거 많이 떠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